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스톱 시간입니다. 오늘의 바이트 토이가 11화에서는 다크솔저스 아이작과 그리고 제시킴이 등장하는데요. 게다가 우리 블랙하울링이 새로운 버전으로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베리와 함께 바이트 토이카 11화도 빨리 보러 가볼까요? 칭칭!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신아, 고기만두 1인분만 더. 네네, 고기만두 1인분 추가요. 또 드시게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신이가 씩씩하게 가게 일을 도우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업돼서 말이야. 그러게, 초이카가 망가져서 풀이 팍 죽어 있을까봐 걱정했거든. 깜빡했다. 기운이 넘치는 거 보니까 이제 괜찮아진 건가? 네, 고맙습니다. 조각난 스톤본 진짜 마음 아프다. 스톤본. 스톤본, 너와 나, 우리가 그렇게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수많은 레이스를 하면서 우린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눴어. 가라! 걱정 마, 스톤본.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널 꼭 살려낼 테니까. 역시 신이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여보, 신이가 잘할 수 있게 힘을 줘요. 일찍 좀 다니라고. 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네가 할 소린 아닐 텐데. 근데 그 안경은 또 뭐야? 난 오늘부로 새로 태어났거든. 초이카 박사가 돼서 어마무시한 신형 머신을 만들 거야. 안경만 썼다고 다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닌데 말이지. 뭐? 아니, 뭐가 어째? 처음부터 의욕에 불타다 확 꺼질라. 야! 너까지 뭐... 그런 게야? 아, 그만들 싸우고. 자, 올 사람은 다 온 모양이구나. 다라고요? 크리스랑 테리왕은요? 그 친구들은 집에다가 개발 연구실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던데. 집에다 연구실을요? 집에 연구실을? 크리스 대박, 부자다. 뭐,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분석도 하고 새로운 머신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치, 팔자들 좋네. 그러면 천우코는요? 혼자서 조용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도 모르지. 샤이닝 위너즈 결성한 지 며칠 됐다고. 같은 팀이면 똘똘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무튼 오늘 너희들한테 오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초이카는 다크 솔저스의 초이카잖아. 부산 대회 상위권을 기록한 녀석들이지. 이 초이카들을 다 살펴보니까 보통 머신들은 비스 프레임을 쓰는데 이 초이카들은 신형인 팔콘 프레임을 쓰고 있더라고. 팔콘 프레임이요? 그건 또 뭔데요? 자, 지금부터 팔콘 프레임이 기존의 프레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먼저 이건 기존의 비스 프레임인데 프런트 모터와 프런트 구동이 특징이지. 아, 그렇구나.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도 코스아웃 될 가능성이 적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이거와는 달리 신형 팔콘 프레임은 리어모터와 리어구동, 즉 후륜이다. 머신의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속성을 갖고 있고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올라가지. 코너링 같은 경우도 드리프트 주행을 하면 아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어. 근데 앞부분이 가벼워서 코너에서 약간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지.
중급 정도 실력은 돼야 다룰 만할 거야. 아, 일어나!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인간이 자고 앉아있냐? 자기는 다 듣고 있었다고! 놈들을 이기기 위해선 연습을 많이 하라고! 뭐야, 설마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아, 좀 지루했었나 보구나. 그래, 그럼 혹시 질문은? 저 있어요! 있잖아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스톤본의 바디를 새 머신 만들 때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건 정말 미안한데 아마 스톤본의 바디는 다시 쓸 수는 없을 거다. 에? 아, 진짜요? 바디를 다시 쓸 수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집사리?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온 건가? 네, 아가씨. 난 집사리한테 물어봤는데. 야! 예! 락앤롤! 시뮬레이션 완료! 결과 스타트! 집사님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예상했던 대로야. 모터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디의 조립 위치도 달라져야 하지. 레니어스와 제피로스 모두 프레임뿐만 아니라 바디까지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3D 프린터로 테스트 머신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야. 기술력도 없는 것들이 초이카 신형을 만들겠다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저 초이카들은 설마? 너희 초이카들은 팔콘 프레임인 것 같은데? 맞아. 다크 솔저슨 이 녀석들이 왜 여기 나타난 이유가 뭐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꽤 실력 있는 바이터들이 여기 있다고 들어서 인사라도 할까 해서 잠깐 와봤지. 웃기는 소리 마!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야? 근데 크리스, 좋은 기회 같지 않아? 이렇게 된 거 한 판 붙어보자! 대리왕... 저 녀석들 초이카 성능을 직접 확인해보면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겠군! 인사하고 싶댔나? 그럼 크래싱으로 승부를 내자!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을 테니까 불만은 없겠지? 바라던 바야! 이렇게 스카이번과 디스페이터의 레이싱 실력을 볼 수 있겠군. 레디! 파이트! 고! 아니, 저렇게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하다니! 그렇지만 코너링의 안정성을 따진다면 비스 프레임이 훨씬 뛰어나지! 코너링의 정수! 반! 제피로스 드리프트! 팔콘도 별거 아니군. 자, 제피로스 가서 크래쉬! 내가 이겼다! 말도 안 돼! 이 정도로 놀라기는. 뭐였지? 내가 분명히 크래쉬했는데 왜 코스아웃 되지 않고 멀쩡한 거야? 모터가 뒤에 있어 무겁게? 웬만한 크래쉬로는 코스아웃 되지 않아? 예! 설명은 그냥 평범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 그럼 다음 코너에서 속도를 끌어올려 확실하게 크래쉬해주지! 너만 코너링에 강한 게 아니라고. 맙소사, 드리프트를 할 줄이야. 크리스, 좀 침착해.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레니어스, 다운포스로 떼어내버리자. 핑크 스파이더. 그런 건 나한텐 안 먹힌다고. 스카이번, 끝내버려. 블라이와이번.
이럴 수가! 와! 엄청난 폭발력으로 크래싱 시켰어요! 제피로스! 드리프트를 해서 벗어나! 소용없어! 디스페이터 끝을래! 아니! 느려 터져선 엉덩이 보이지 말고 비켜! 제피로스! 인정하긴 싫지만 이 레이스는 유들의 승리! 정말 굉장한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네 녀석들 정체가 뭐냐? 난 얼음처럼 차가운 초이카의 여왕 제시키! 이 몸은 초이카 천재 아이자님이시다! 아이적? 제시킴이라. 네가 코너링의 제왕이라면서 그 별명 나한테 넘기지 그래? 난 벌써 대학에 입학한 천재 소년! 네 녀석들은 내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전국대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상 너희는 질 거야. 괜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미리 기권하라고. 그럼 잘들 있어라. 얄밉지만 실력은 인정해줘야겠어. 집사리, 시간이 없어. 빨리 개발에 서둘러. 예스, 라자! 집사리 출동합니다! 줄일 건데 차체 정면에 단면적은 뭔 말이냐고. 설계부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파. 완전 깨질 것 같아. 어쩐지 어울리지 않게 안경까지 쓰고 폼을 잡더라니. 나 같은 징징거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고민하겠다. 치, 근데 천우코는 뭐 한대? 모르겠어. 어? 요 며칠 학교에도 안 나왔다던데? 어, 뭐야, 다 포기한 거 아니야? 포기하긴 누가 포기해? 어? 천우코!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 부품을 찾기 위해서 학교도 빠지고 모든 초이카 가게들을 다 돌아다녔지.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완성된 게 바로 이 녀석이다. 아니, 그건... 우와! 블랙 하울링의 팔콘 프레임 버전이야? 전에 쓰던 거랑은 모양도 완전 달라. 앞은 곡선처럼 부드럽고 윙은 훨씬 커졌어. 바디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웬만한 기술론 어림없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대? 야, 그건 비밀이라서. 굉장하다 천우코. 스톤본 완성되면 나랑 레이스하자. 그러면 좋은데. 난 이미 첫 레이스 상대를 정해놔서 말이야. 진짜? 헬로 에브리바디. 일찍 오셨네요. 베리 누나까지? 이거 스케일이 장난 아니잖아. 대체 누구랑 레이스를 하는 건데? 누구냐면 바로 저 녀석이야. 뭐야? 저 헥터랑 첫 경기를 한다고? 오랜만이다. 아니, 헥터잖아! 저 자식 감히 내 스톤번을! 야, 진정해! 폭력을 썼다가는 실격당한다고 네가 그랬었잖아. 야, 헥터!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어서 컬버린을 꺼내! 그 머신은 팔콘 프레임인가? 우리 다크 솔저스 말고 그걸 개발한 녀석이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내 컬버린을 상대할 순 없을 거야. 좋아, 붙어보지. 헬로! 베리의 파이트 초이카 인터넷 방송 채널입니다. 우와! 매너리 정말 크죠? 초이카들의 멋진 코너링을 볼 수 있겠는데요. 매너리 지나면 폐타이어 위에 놓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코스아웃 되면 폐타이어 구멍 속으로 쏙!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장애물로 가득한 울퉁불퉁한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건 45도 경사의 오르막길! 여길 끝까지 올라갔다가 단숨에 내려와서 점프! 점프에 성공하면 바로 골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드론들이 감시의 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반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큰일 나서 어떡하냐? 이제 반칙 같은 건 못 쓸 텐데. 내가 반칙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 너 같은 녀석은 반칙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너 말 다 했냐? 천우코, 꼭 복수해줘. 레디! 파이팅! 고! 오, 스타트가 엄청 빠른데요? 선두에서 신형 블랙 홀링! 첫 번째 난관, 매너를 도는 루프 코스!
여긴 미스 프레임인 컬버린을 위한 코스라고.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잘 헤쳐나가는 칼버린. 이번엔 구불구불한 극커브 코스에 들어섭니다.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실룩거리는 거 아닌가? 커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 천우코는 아직 팔콘 프레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스는 불리하다고. 헥터가 선택한 코스인가? 헥터 저 비겁한 녀석!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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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 코스는 레이스를 요청한 천우코가 직접 만든 거랍니다. 정말이에요? 팔콘 프레임에게 불리한 코스를 만든 천우코! 대체 무슨 속등일까요? 날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 신형 머신이라서 날 이길 줄 알았나 보지? 단순한 녀석. 바도 콤플렉스에 빠져서 판단이 흐려진 건가? 내 목표는 초이카 챔피언이 되는 거다. 형들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걸 아버지께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누구의 힘이든 빌릴 거다. 그래서 숫자를 잘 다루는 큰형한텐 바디 설계에 필요한 계산을 부탁했고, 둘째 형한텐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를 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완성한 게 바로 이 녀석이다! 불리한 코스를 만든 것도 내가 의도한 거였지. 여기서 반드시 널 끝장내겠다, 헥타! 알수록 짜증나는 녀석이군, 천우코. 크게 앞서고 있는 칼버린! 마지막 정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준비다 칼버린! 간다! 마그네틱 필드! 여기서 저 스킬을 쓸 줄이야. 라인이 다 엉켜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잖아. 이거 반칙 아니야? 노노. 규정을 벗어나진 않아서 반칙은 아니라고요. 반칙이 아니라니 완전 분해. 그나저나 저 꼬인 라인은 어떻게 푼담? 끝났군. 힘들게 만든 네 머신은 점프대에서 떨어질 거고 스톤볼처럼 산산조각이 날 거다. 과연 그럴까? 응? 가라! 미스트 대쉬! 블랙하울링! 숨겨놨던 거리님을 폭발시키며 전폭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건? 이게 바로 내 새로운 머신! 한 마리 짐승 같은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블랙하울링 비스트다! 가라!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회 우승자인 다크솔저스의 헥터 선수를 상대로 천우코 선수가 멋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천우코가 새로운 블랙하울링으로 이기다니! 우와, 연구 많이 했는데? 비스 프레임이라서 그래. 팔콘으로 했으면 당연히 내가 이겼을 거라고. 난 위대한 다크 솔저스야. 나한테 이딴 머신은 필요 없어. 헥터, 잠깐만 기다려. 네? 응. 이거 가져가. 얜 네 파트너잖아. 나 참. 여기나 저기나 짜증나는 녀석들 뿐이로군. 네, 보스. 무슨 일이시죠? 그래, 레이스는 잘 감상했다. 겨우 그런 녀석한테 지다니 실망스럽군. 그렇지만 반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팔콘 프레임이 있었더라면 이겼을지 모르죠. 변명만큼 비겁한 건 없지. 다음에 또 졌다가는 그때 진짜 끝이다. 천우코, 각오해라. 오늘 내가 느낀 이 치욕스러움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 베리의 바이트 초이카 사전 팔콘 프레임. 중심이 앞에 있는 프론트 모터, 프론트 구동이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비스 프레임과 달리 팔콘 프레임은 리어 모터와 리어 구동, 머신의 중심이 뒤에 있는 후륜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속성을 낼 수 있고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올라간다. 또한 코너링에서 드리프트를 이용해 주행하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앞부분이 가벼워서 코너에서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다. 전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스톰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어떤 머신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스톰볼을 만드는 거야. 연두야,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그럼요, 있었죠. 근데요, 비밀이에요. 너랑 레이스하려고 내가 코스가 만들어놨어. 아빠가 남긴 설계도라고? 굉장하죠? 아, 근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화이트 초이카 12화 새로운 파트너 미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